새벽 직정의 날이다. 여기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호감도가 올라갈지도. 그런 게 있어? 아니 그냥 체육 대회에서 우수한 아니 체육 뭐야 뭐였죠? 오케이. 항상 중상위권 정도의 실력을 거뒀지만 오늘은 좀 더 노력해봐야지. 아 약간 나무놀부처럼 말하니까 아이 내가 지금 나무놀부 되는 것 같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좋았어. 이번에 할 종목은 아니면 오래 달리기? 나 마라톤 별로 안 좋아하던데 너무 느리게 달리면 눈에 띄니까 눈에 안 띄는 정도로 적당히 달려야겠다. 응? 누가 내 앞에서 달리고 있나? 저건 혹시 유시카쿠랑 세키네. 아 미소년 미소년 유희 우리들 한 바퀴 뒤쳐졌나봐. 둘 다 괜찮아?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 거짓말. 어 쟤 질렸네요. 보세요 얼굴 파랗죠 여기. 어 M자로 M자 탈모? 아 얘도 여기가 인중이 아 인중 아닌데 미간이 파래졌어요. 에미 왜? 슬슬 한계야. 에미는 먼저 가. 유희를 두고 가라니 그런. 괜찮아 게임 이벤트에선 잘 달리는데 학교에서는 더 이상 못 달리겠어. 알겠어 내가 유희의 몫까지 달릴게. 털썩 세키네! 아 뭐해 빨리! 심폐소생 CPR 하란 말이야! 어? 기절했잖아 친구가. 그렇게 세키네는 중도 포기하고 말았다. 근데 진짜 오래 달리기 저거 계속하면은 얼굴 새파래져. 입술 막 파래지고. 나도 옛날에 그랬어. 누구에게 말을 걸까? 세키네. 말 걸면 싫어할 것 같은데. 괜찮아? 안 괜찮아 보이네. 내년이야말로 프로테인을 마시겠어. 어? 금지 약물 아닌가요? 그 기소될 수 있는데. 아, 그래 그걸 마시는 것만으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방과후가 됐어. 자 그럼 나카무라랑 같이 돌아가시도록 할까? 나카무라랑 같이 집에 가. 와 호감도 최대여서 얼굴이 보이네요. 그래. 어? 잠깐만 이거 복선 아니야 사실? 아니 걔도 도트로 보였는데 나카무라는 처음부터 사람 모습으로 보였어. 물론 미소녀가 아니지만 나카무라가 사실 나를 좀... 아! 아니야 너 그 레어 캐릭터 뽑은 거냐고. 무료로 줬었던 둘이 돌이 쌓여 있었거든. 단발 가차를 돌렸더니 우연히 나오던데? 우와 짜증나. 나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강한 캐릭터가 뽑혔어 라고 얘기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잖아. 생각이 지나치네. 저기 어? 물음표 새로운 인물. 어? 죄송해요 잠깐 지나갈게요. 아 미안. 뭐지? 얼굴이 왜 처음부터 보이지? 날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친구인가? 뭐야 저 아이는? 모르는데? 모르는 아이인데? 엄청 귀엽네 저 녀석. 응 질척냥이잖아. 질척이와는 양립할 수 없는 관계지. 그래? 뭔 소리야 질척? 질척냥이 뭐야? 오늘은 휴일이야. 자 아무 일정도 없어. 오늘 뭐 할까? 산책을 합시다. 산책을 하러 왔어. 저 목소리는? 또 같이 왔네. 데카곤이랑 세키네. 안녕. 데카곤도 건강해 보이네. 그러고 보니 데카곤은 미소녀 같은 희였지? 데카곤 기뻐하고 있어. 고! 고! 하하
그렇게 달려들지 마. 그래, 착하다. 개인기도 할 수 있어. 택하고 손. 한 번 더. 아, 내가 개소리를 내고 있는 거야. 엎드려. 하나도 못하네. 얘는 그런 틀 안에 들어갈 존재 아니니까. 미안. DVD를 반납 박스에 넣는 건 가능해? 어? 그런 게 가능해? 그게 더 굉장한 거 아니야? 그것보다 너 걔 좋아해? 고양이 밥이다. 어? 엄청 좋아해. 어? 큰일 났다. 새키네 호감도 안 오르고 강아지 호감도가 오르고 있어. 큰일 났다. 택하고 내 호감도가 올랐다. 네가 엄청 마음에 드나봐. 잘 됐네? 어? 택하고 사람을 잘 따르지 않는데 주인을 닮은 건가? 오늘도 밖에서 충실한 하루를 보냈어. 자, 그럼 내일은 휴일인데 아쉽게도 딱히 일정은 없네. 밖에 나가서 여자애랑 놀고 싶다. 하, 공부나 하지만 여자애를 만난다고. 그냥 뭔가 슬퍼지니까 오늘 그냥 일찍 자도록 하자. 아, 나 자야지. 아, 졸려. 응? 누군가한테 문자가 왔네? 어디 보자. 세키네다. 어디 보자. 세키네냐? 어, 내 시간 있으면 우리 집에서 같이 독서하자.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엄청 읽으러 가야지. 어서 답변을 보내야겠다. 좋아. 세키네랑 집에서 데이트. 와, 집에서 데이트하는 경우가? 내일을 대비해서 빨리 자두자. 자두 먹고 싶다. 저번에도 이 드립 쳤던 것 같은데 갑자기 기억. 데자뷰가 갑자기 확 지나가네. 오늘은 세키네의 집으로 놀러 가기로 했지? 여자의 방에 가는 건 처음이야. 긴장해서 땀이 날 것 같아. 여기가 세키네의 집인가? 딩동. 네. 아, 안녕. 안녕. 들어와. 네, 실례하겠습니다. 드디어 세키네의 방, 바로 방으로 왔어? 편하게 있어. 응. 스키네 방 이런 분위기구나. 의외로 여자아이 같은 방인걸? 여자애인데? 남자라고 생각. 아, 무뚝뚝해서 그런가? 아, 오늘은 독서할 예정이지? 에이. 너한테 딱 어울리는 책이 몇 권 있으니까 꼭 읽어줬으면 해서. 그렇구나. 어떤 책인데? 이거 말티즈 백작의 은밀 살견 일기. 은밀 살견 일기는 뭐야? 표지는 귀여운 책이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미스테리물의 최신 시리즈야. 장르가 미스테리였구나. 고마워, 읽어볼게. 읽으면 감상을 들려줘. 차 끓여가지고 올게. 고마워. 자, 읽어볼까? 말티즈 백작이 마피아 검은 러브단의 뒷돈에 손을 담그는 부분부터 시작하는 건가? 하지만 그때 샤로티 남작이 그 사실을 눈치채서 검은 러브단에게서 위협을 받은 백작이 완전 범죄를 저지르려고 한다. 꽤 재밌는 스토리네. 새키네 좀 늦는걸. 흠? 1층에서 얘기 소리가 들리는데? 이제 괜찮잖아. 그렇게 말하지 말고 알려줘. 어머니네, 어머니. 설마? 아, 그거다, 그거. 딱 그거 아닙니까? 지금 엄마가 저 방 안에 있는 거 누구냐고, 남자친구냐고 막 묻는 거지. 근데 새키네는 아,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친구야. 아이, 엄마는 또 아이, 그러지 말고 좀 알려줘 이제. 어, 알려줄 때 됐잖아, 이런 느낌? 어? 유이가 요시카쿠 말고 다른 친구를 집에 데려오다니 좀처럼 없는 일. 아예 친구가 없었어? 세키네가 어머니하고 얘기를 하고 있나 보네.
그래서 어떤데? 역시 사귀고 있는 거야? 아 봐봐 똑같네 내가 생각한 거랑. 사귀는 거 아니야. 그런 거야? 엄마는 미소년이가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유희도 참 방심할 수가 없네. 정말 맘마 끈질겨. 어머니랑 대화하는 새끼네. 부엉스러운 분위기가 달라서 뭔가 신선해. 그 와중에 사귀는 게 아니라고 단언하다니. 덜컥. 자 여기 차. 고마워. 엄마랑 대화한 거 다 들렸어? 어? 그게 들어버렸어. 나 나메크 성인만큼 청력이 좋고. 나메크 성인만큼? 그럼 들렸... 새끼네 어머니한테 칭찬받아서 기뻤어. 사귀는 거 아니니까. 아 알고 있대도. 역시 그렇구나. 잊지도. 잊지도? 이거 약간 칼 이름인가요? 잊지도?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오늘은 고마웠어. 같이 책 읽을 수 있어서 즐거웠어. 이쪽이야말로. 나중에 학교에서 봐. 이런 새끼네 같은 어? 이런 새끼네 같은 친구 없나요 전? 아 진짜 완전 그냥 겁나 막 읽지도 아우 그냥. 오늘 새끼네와 함께 집에서 데이트를 했다. 여자의 방에 놀러 갔다니. 처음 가보는 거였는데 아무 일도 없어서 다행이야. 고등학교 입학하고 나한테 묘한 저주가 걸린 지 2주가 지났다. 미소녀들하고 나름 잘 지내왔다고 생각하는 편이야. 하지만 좀처럼 고화질이 되어주진 않네. 이제 기한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역시 사랑이란 건 어렵구나. 맞아 어려워요. 3주차. 어젯밤에는 나도 모르게 잠들어버렸어. 평소도 아 오늘도 평소처럼 아 근데 이게 거꾸로 읽지? 졸린가 봐요 진짜. 평소도 오늘처럼 생활하자. 어 이것도 말 되는데? 1교시 수업이 곧 시작하게 된걸? 어쩌지? 화장실. 우와 싸겠다 싸겠어. 야 미소녀 어? 얼굴이 다 보이는데? 호감 뭐가 풀로 찼나요? 아 이제 와? 무슨 일이야? 근육 단련이라도 시작했어? 근육 단련이란 근육 단련 같은 거 안 있는 걸? 항상 그런 식으로 장난친다니까. 에? 갑자기 왜 그래? 아 이제 와. 가버렸어. 미움받은 것 같네.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변한 건가? 헐. 더 아래 것이 있었어? 정사각형보다 더 아래 것이? 약간 충격인데? 방과후를 알리는 종이 울렸어. 자, 오늘은 어떻게 돌아갈까? 운 좋게 누군가 만나면 좋을 텐데. 집으로 곧장 돌아가자. 집에 가서 낮잠이나 자야겠다. 오, 낮잠을 잔대. 응? 뭐야, 수염 났어요? 아, 안경인가? 아, 나 맥도날드 그 수염인 줄 알았어. 얼굴에 붙어 있는 건 뭐지? 혹시 안경인가? 아, 너도 집에 가는 길이야? 응. 새끼네, 안경 쓰는구나. 평소에 안 쓰고 다녔는데 최근에 시력이 안 좋아져서. 귀하 도형의 모서리 부분이 잘 안 보이는 건 치명적. 엄청난 고민이네. 귀여워요. 어 귀여워. 안경 잘 어울리네. 귀여워. 고마워. 새끼네 분위기랑 잘 어울려. 평소에 새끼네 모습도 귀엽지만 말이야. 아유 이 친구 진짜 말을 그렇게 하면 어떡해. 아직 화질이 엄청 좋은 건 아니지만 이 정도는 알아보겠어. 앞으로도 안경 쓰고 다니까 야, 내가 근데 귀엽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안경 쓰고 다니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보세요. 나한테 잘 보이려고. 끝났어 너. 끝났어. 판사님! 3주차 비트 주세요. 끝났어요 그냥. 그래야 네 얼굴도 잘 보이고. 어? 내 얼굴을 잘 보겠다고? 엣? 아 못하냐? 아이 끝났어 끝났어. 후후. 새끼네 기뻐 보여. 도중까지 같이 돌아가자. 같이 가자. 와 물론이지. 오늘도 밤이 찾아와 불었어. 이대로면 머지않아 3주가 지나버리고 말아. 하지만 그 순간 나는 포기해버릴까 생각하게 되었다. 지금도 문제없이 생활하고 있고 미소녀를 내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건 아쉽긴 하지만 누가 날 좋아해주냐 않으려나? 나는 하룻밤 동안 생각한 결과 저주를 받아들이기. 잠깐만 여기서 여기서 나오잖아. 그때 코코아 때도 여기서 나왔거든? 설마? 과연? 마사카? 사면은 내면을 봐야지. 미소녀랑 사이좋게 지내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미소녀. 그 목소리는 세키나. 뭔가 신경 쓰여. 하지만 우선 교실로 먼저 가자. 세키네 말도 안 되게 귀여웠어. 전에 비해 표정 변화도 많아졌고 드디어 최고 화질이 된 거겠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안경 어디 갔냐고요? 어 안경. 안경이 중요합니까 지금? 역시 수업에 전혀 집중이 안 됐어. 수업이 중요해 지금! 저런 친구가 아까 나한테 뭐라고 했어? 안경 쓸까? 네 얼굴이 더 잘 보일지도? 도서관에 가서 오늘 배운 부분이나 다시 볼까? 방과후에 오는 도서관이라 참 좋네. 좋아? 좋냐고. 그럼 공부를 해볼까? 오늘 어디부터 수업을 했더라? 이것도 몰라! 전혀 모르겠어. 곤란한걸. 어? 뭐하고 있는 거야? 세키나! 쉿! 아, 미안. 수업 들을 때 전혀 집중 못해서 복습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 부분을 나갔는지도 기억이 안 나서. 수업 안 들었어? 응. 잠깐 보여줘. 아, 네. 오, 얼굴이 가까워. 아이, 편터스키. 아, 아닙니다. 여기는 이렇게. 문제는 이렇게. 오, 굉장히 썩히네. 어떤 문제든지 술술 푸네. 이건 간단하니까. 세키네, 선생님 같네. 그래? 응. 상냥하고 예쁜 선생님 같아. 딴소리 하지 말고. 자, 다음 문제. 네. 이걸로 끝! 고마워, 세키네. 여태까지 배운 내용들까지 전부 다 가르쳐줄 거라고는. 아니야. 도움이 됐다면 그걸로 됐어. 세키네. 세키네 있잖아. 아이! 눈치 없이 친 종 확 다 뜯어버리고 싶네요. 도서관 문 닫을 거예요. 어, 이제 돌아가야겠어. 세키네 내일 봐. 내일 봐. 오늘 봐야지 뻥쳐. 세키네 엄청 귀여웠어. 상냥하고 머리도 좋고 미스테리어스한 점도 좋아. 그때 종이 안 울렸으면 그대로 말해버릴 뻔했어. 네가 좋아하라고? 아! 미쳤다 미쳤어. 어제부터 세키네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 이 마음을 어떻게든 본인에게 전할 수 있다면. 하지만 부끄러움이 많은 세키네한테 갑자기 고백을 하는 건 좀 좋아. 에? 요시카쿠! 응? 왜 불렀어? 요시카쿠한테 묻고 싶은 게 있는데 괜찮을까? 뭔데?
세키노의 마음을 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거를 걔한테 그렇게 물으면 어떻게? 유이의 마음? 훗! 이미 충분히 열려있어. 오, 충분히 열려있다고? 유이 역시 이 친구는 너무 오랫동안 알고 지내서 그런지 친구의 마음에 대해서 이제 아 얘한테 말했나? 세키네가 혹시 몰라. 요시카코한테는 어? 걔가 좋다고 이미 말한거지. 그래서 이 중간에서 이렇게 조력자 역할, 중간자 다리 역할을 하는거지 지금 여기서. 어? 이렇게 이쪽 이쪽. 아 좋아요. 에? 유이는 말이지 미소년 너를 마음속으로부터 깊게 신뢰하고 있어. 나는 알 수 있거든. 그런 거야? 유이의 태도만 보고는 알아차리기 힘들지도 모르지만 말이야. 그랬구나. 고마워 요시카쿠. 응. 세키네 여기 있으려나? 미소년. 아 있다. 세키네 무슨 일이야? 세키네가 나한테 마음을 열고 있댔지. 아 그게 괜찮다면 또 공부 가르쳐 줄 수 있어? 응. 고마워. 어? 잠깐만 이 노래는 아 드디어 시작되려나 봅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원래 적긴 했는데 오늘은 유난히 더 적어. 거의 세키네랑 단둘이라고 봐도 되겠는걸? 여긴 이렇게 돼. 그 다음 이 공식을 대입하면 이걸로 이 증명은 끝이야. 고마워. 뭔가 더 질문할 거 있어? 얘 진짜 공부 잘하는. 웬만하면은 이 증명 같은 건 친구한테 잘 안 알려주는데 그냥 답답하게 그냥 어? 안 알려주는데 크.. 증명을 그냥 질문이라. 세키네는 나랑 같이 그런 질문을 어떻게. 응 즐거워. 정말? 나 다른 사람이랑 말하는 게 좀 서툴러서 남자들하고 얘기하는 것도 서투른데 어쩐지 미소녀는 괜찮아. 미소녀야말로 나랑 있으면 즐거워? 재미없으면 뭔가 미안. 그렇지 않아! 세키네랑 같이 있으면 즐거워. 다각형에 대한 지식도 늘고 곁에 있으면 치유된달까? 계속 곁에 있어주면 좋을 텐데. 아이 뭐야 이거. 어 이건 진심이야. 기뻐. 칭찬해줘서 고마워. 칭찬한 게 아니라 사랑을 고백을. 아 진짜 미쳤다 이렇게 말하냐. 도망가겠다 얘. 세키네는 어때? 나는 그저 응? 으 세키네의 얼굴이 빨개졌어. 갑자기 너무 놀랄만한 얘기를 했나? 세키네 괜찮아? 저기에 미안 세키네 무리해서 답변해줄 필요는 없어. 아. 근데 제가 여기는 못 읽겠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이런 거 못 읽겠어요. 알아서 들리시죠? 세키네의 목소리를 상상하며 우리 다 같이 들어봅시다. 지금 이 시간부터는 상상력을 좀 키워보세요. 어쨌든 뭐 좋잖아요. 예, 달달하네요. 에? 해냈다. 오버하지 마. 그것도 그럴게. 기쁘잖아. 그건 그렇고 세키네가 그렇게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거 처음 들었어. 여기는 도서관이니까 조용히 얘기했어야 했는데. 하하하하. 어? 잠깐 이 웃음소리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하하. 아! 눈우봇. 오케이. 미소년도 마찬가지야. 미안 미안. 슬슬 돌아갈까? 엥? 저기 손잡이 벌써부터 친구를 손을 잡자고 하네요. 느낌표 팩토리얼 2개. 벌써부터 그런. 역시
너무 이른가? 잡아도 괜찮아. 고마워, 새끼네. 후후. 아니, 웃음소리가 후후야, 계속. 후후. 손 잡으래. 잡어. 어? 그 뒤로 학년도 올라간 우리들은 수능을 시야에 두고 매일같이 공부하고 있었다. 세키네는 수준 높은 대학의 공학과를 노리고 공부 중. 나는 아직 정하지 못했지만 세키네에게 어울리는 남자가 되도록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생각이다. 요즘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세키네한테 배우고 있다. 나에게 있어서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 나한테 걸려진 저주는 어느샌가 풀려있었고 다른 애들도 고화질로 보이게 되었다. 모두들 귀엽지만 역시 세키네가 제일 귀엽다. 저주 덕분에 세키네와 지금처럼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으니 그 악마한테는 감사해야겠는걸. 고마워 악마. 고마워 세키네. 나는 지금 엄청 행복해. 공대에 이렇게 예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모두 공대에 한번 진학해볼까요? 우리 고등학교 여러분들 지금 이과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실 텐데 공학기열로 오세요. 이렇게 세키네처럼 이쁜 친구들 많으니까 여기 서 있는 거 보세요. 어? 여기 서 있다니까. 여기가 대학이야. 대학인데 캠퍼스인데 여기 서 있어요. 이렇게 벽에 딱 기대가지고 지나가면 이게 말 걸주겠죠. 어이 얼마인 아닙니다. 예쁜 여자 있다고 해서 또 남자만 물리겠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주님 이쁜 여자 사람 친구 맞나요? 그냥 여자도 없어요. 자 이렇게 끝났습니다. 2회차 저는 세키네를 공략했고요. 이름 뭐였지? 세키네 유이였나? 공략했고요. 2회차 3회차 때도 한번 우리 친구들 새로운 친구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